자, 3번입니다. 다음 중 연소음을 근거로 계산한 우염도 값이 가장 큰 것은? 그렇다면 각 물질에 뭐를 갖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연소 범위를 외우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뭐예요? 우리 이론에서 우염도가 가장 높은 물질 나왔다 그러면 답이 뭐라겠죠? 이황화탄소. 근데 1, 2, 3, 4 중에서 일단 이황화탄소 있으니까 얘가 가장 우염도가 크다. 그럼 우리 이제 우염도를 갖다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우염도 H는 연소 범위 요걸 갖다 뭐? 바로 하한으로 나눠준 게 바로 우염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염도는 이게 지금 뭐 연소범위죠. 연소범위가 어떨수록 연소범위가 넓을수록 그다음에 이거는 하한이니까 하한이 한계가 낮을수록 어떻다?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1.2에서 44%. 메탄 같은 경우 5에서 15. 그다음에 4,7,5수. 12.5에서 7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뭐예요? 나누기란 말이에요. 나누기. 아무리 범위가 넓더라도 나누기 자체가 나눠지는 숫자가 크면 위험도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뭐예요? 이황화탄소가 1.2 가장 낮기 때문에 계산해봐도 제일 위험도가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4번이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이 서규에 해당이 되는 거 물어봤어요. 이것도 내가 이제 이론 나가면서 강조를 했던 겁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자, 그럼 아세톤 벤젠 같은 경우는 뭐 1석유류죠? 자, 중유 아닐린 같은 경우는 3석유류. 에테르 또는 뭐 에틸에테르,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특수 이나물이죠, 특수. 자, 아세트산, 아크릴산 요놈이 바로 제2석유류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만 외우고 있어도 뭐 얼마든지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종이, 나무, 섬유류 등의 화재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냐? 자, 뭐예요? 일반 화재. A급 화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A급은 일반 화재, 답은 요거, 일반 화재. B급은, B급은 유리 화재죠? C급은 전기, D급은 금속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색상도 있잖아요. 일반 화재는 이제 백색, 그렇죠? 그 다음에 유리 화재 황색, 노란 거. 그 다음에 전기 화재는 청색, 금속 화재는 이제 무색, 아무 색상이 없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추가시키면 뭐 2급 화재도 볼수 있는데, 2급 화재는 보통 이제 가스가 됩니다. 자, 가스도 마찬가지로 황색. 굳이 표현하면 그다음에 K급 화재 있죠. K급 화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거 주방화재, 주방화재. 그다음에 F급 화재다. 요거는 식용유. 물론 이제 색상 표시는 정해지지 않고요. 자, 요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냐? 바로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 3종 분말 수화기 보면은 A, B, C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색, 황색, 청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계산 문제인데요. 0도씨 1기압에서 44.8세제곱의 용적을 가진, 용적은 부피 또는 뭐 체적 얘기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액화해 얻을 수 있는 액화탄산가스의 무게는 얼마냐? 즉, 이산화탄소의 무게는 얼마냐는 얘기죠. 그럼 우리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식 PV는 m분의 W, RT란 이런 관계식에서 무게를 갖다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W 얼마냐? 그럼 W 요거는 RT분의 PVm이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R은 기체상수죠? 0.08이.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 273에다가
아, 요놈이 갖고 있는 온도가 0도씨가 되네요. 자, 피는 압력 1ATM. 부피는 44.8. 그 다음에 M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죠. 자, 바로 4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놈을 갖다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 약 88이 나온다는 얘기죠. 88. 자,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수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